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천주를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학생들은 세뱃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절을 하면 부모가 세뱃돈을 주지요. 친척들이 줄 것입니다. 내가 해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명절이 왔을 때 절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을 할 때 돈을 위해서, 세뱃돈을 위해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정 부모님께 감사, 친척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공손히 절을 합니다. 세뱃돈을 받습니다. 다 같은 돈이지만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사랑 축복, 그리고 명예, 권력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지, 고개를 숙이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웃으니까 정말 예의를 갖추구나 하겠지만 외식과 형식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외식과 형식을 갖추어야지만이 그것도 더더욱 예식과 외식과 형식을 갖추어야지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도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많은 봉사와 많은 일, 좋은 일에 참여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뜻을 모르겠다. 너의 의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천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어쨌든 용서를 하고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평소 주를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닙니다. 천주를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닙니다. 천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돌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마 여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하며 살아온 자들이 어찌 여인에게 돌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보고 주께서 일침을 날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더 많은 죄가 있지 않냐? 어제도 죄를 범하지 않았냐? 너 어제도 간음하지 않았냐? 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돌을 들 수 있단 말이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은 있겠죠. 그러나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먹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두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주를 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주를 위하여 우리 사람은 천주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만 해도 호흡만 해도 천주를 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천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결국 사단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악의 무리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주를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천주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